안녕하세요. 요리를 청결하게 하는 남자 여청남입니다. 알타리 뭐 보시죠? 알타리는 1년에 두 번 수확하는데 늦은 봄에 한번 수확하고요, 가을에 수확합니다. 제철인 알타리 무를 이용해서 알타리 김치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알타리는 두 단 준비했고요. 알타리 고르실 때 보면은 이렇게 좀 매끈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반으로 절단주세요. 그리고 알타리 고르실 때 알타리에 매운맛이 있으면은 조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타리 안 매운 거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타리 이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리 절일 때는요, 무 있죠? 무에만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오늘 두 단이니까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고요. 다음부터 똑같이 무 위에만 뿌려주고요. 한 30분 지나면 이제 이파리도 같이 절이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금이 충분히 무에 닿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먼저 절일게요. 네, 30분이 지나고 1시간 정도 됐거든요. 보세요, 무가 아주 말랑말랑하니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이파리는 아직 좀 싱싱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절여주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무를 먹어볼게요. 속까지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 조금 짜다 싶으면은 한 3번 정도 헹궈주시고요, 조금 덜 짜다 싶으면은 한두 번 정도 꼭 헹궈주세요. 알타리 김치 양념장 비법입니다. 바로 양파, 사과입니다. 양파, 사과 확 그냥 갈아버리겠습니다. 자, 먼저 쪽파는 4-5cm씩 썰어서 양념에 넣겠습니다. 네, 양파는 오늘 한 개 정도 준비해서 듬성듬성 썰어서 갈아주겠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양파와 사과 같이 넣겠습니다. 오늘 사과를 한 개 반 정도 넣겠습니다. 네, 액젓 100ml고요. 오늘 알타리 두 단에 액젓 100 들어갔습니다. 네, 알타리 두 단에 새우젓은 150g 들어갑니다. 여기에 풀 한 컵 반 넣겠습니다. 풀은 잡쌀풀도 좋고요, 밀가루풀도 좋습니다. 네,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도록 할게요. 양념장 만들게요. 고춧가루 하나, 4컵 넣겠습니다. 여기에 갈아놓은 조금 전에 양파와 사과 같이 넣겠습니다. 마늘 200g 들어갑니다. 생강가루 넣어주세요. 네, 유시간은 0.2t 정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한번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봄에 나오는 알타리, 가을에 나오는 알타리가 아주 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여름에 나오는 알타리는 물이 많아서 별로 맛이 없으니까 지금 딱 제철입니다. 꼭 한번 담아보세요. 네, 요청남 한번 가볼게요. 심심해요. 저기 제가 지금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소금 0.5t 정도 더 넣을게요. 그리고 통깨 2t 넣을게요. 자, 이렇게 양념을 만드신 다음에 한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 숙성이 되게끔 놔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고춧가루 색깔이 그렇게 붉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념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두세요. 여기다가 이제 쪽파 같이 넣겠습니다. 김치에는요, 뭐니뭐니 해도 파가 들어가야지 매콤하니 아주 맛이 좋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버무릴게요. 네,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 전보다 더 빨개졌죠? 저는 지금 15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알타리 절인 거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버무려 볼게요. 오늘 비법 중에
무에만 소금 절이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파리는 절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숨도 잘 죽고 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무에만 소금을 뿌려서 재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비법은 사과하고 양파를 완전히 갈아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갈아볼게요. 매운맛도 적당하고요. 또한 액젓, 그 다음에 새우젓 맛이 강하게 나거든요. 새우젓 좋아하시는 분은 듬뿍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 한번 먹어볼게요. 이파리 먹어봤고요. 무가 너무 잘 절여졌어요. 그래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에 나오는 알타리 중에서 봄 알타리 김치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